이번 시간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2차 함수 y는 a, 괄호 x-p의 제곱 플러스 q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 그림과 같이 y는 무한히 커지는 값을 가지고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됩니다. 따라서 x는 p로 최소값 q를 가집니다. 또한 최대값은 없습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 그림과 같이 y는 무한히 작아지는 값을 가지고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x는 p로 최대값 q를 가집니다. 또한 최소값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차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주어진 2차 함수식을 평방 완성합니다. 평방 완성은 일본어 헤이오 칸세이라고 하는데 완전 제곱식 만들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x의 제곱의 개수에서 최대값을 가질지 최소값을 가질지 판단합니다. 여기서는 x제곱의 개수는 1이고 0보다 크기 때문에 최소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평방 완성한 식으로부터 y는 x는 2이므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가집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1 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주어진 2차 함수식을 평방 완성하면 y는 마이너스 2 괄호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x의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로 0보다 작기 때문에 최대값이 됩니다. 따라서 평방 완성한 식으로부터 y는 x는 2이므로 최대값 5를 가집니다. 모두 잘 풀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2차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주어진 2차 함수식을 평방 완성합니다. 평방 완성은 일본어로 헤이오 칸세이라고 하고 한국어로 완전 제곱식 만들기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x제곱의 개수에서 최대값을 가질지 최소값을 가질지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는 1이고 0보다 크기 때문에 최소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평방완성한 식으로부터 y는 x는 2이므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가집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